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용어 상병수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원 29강 전치사구 연습문제 풀이에요. 연습문제 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략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뭐 배웠습니까 저번에? 무슨 구? 전치사구라는 걸 배웠죠? 전치사구는 뭘로 시작한다? 전치사로 시작하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 써주죠. 전치사의 목적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명사구라든지 투부정사절은 못 쓰이고 뭐가 쓰일 수 있어? 동명사절. 대절은 못 쓰이고 뭐가 쓰여? 간접의문문. 간접의문을 줄인 게 뭐야? 의문사, 투부정사절. 그리고 이 쓰일 수 있는 것들 다 대신하는 게 뭐예요? 대명사죠. 대명사를 쓸 때는 항상 뭘 쓴다? 목적격을 써준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부사적 덩어리지만 전치사구의 역할 두 가지 한 번에 배웠었잖아. 전치사구는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준다. 앞에서 뒤에서. 뒤에서. 명사 뒤에서.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on the table 그러면 명사 꾸밀 때 뜻이 뭐야? 탁자 위에 있는이고 부사어일 때는 탁자 위 에였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장에도 해석이 몇 개 나올 수 있다는 거 배웠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알겠어요? 전치사구가 문두에 나오면 명사 꾸밀 수 있어? 없어? 전치사구 문두에 나오면 전치사로 시작을 하면 명사 꾸밀 수가 없죠. 그래서 전치사구 문두에 나왔을 때 무조건 뭐하고 시작하라고 그랬어? 가로로? 묶으라고 그랬지. 묶고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치사로 시작을 했어 문장이. 그럼 전사의 목적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명사 앞에 명사 없는데 꾸밀 수 있냐고. 꾸미는 항상 뒤에서 꾸미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얘는 분명히 문장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뭐로 쓰인 거야? 부사어로 쓰인 거지. 그래서 가로로 묶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묶고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A라고 쓰라고 그랬지. 그지? 만약에 A가 나온 다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A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면? 주어가 나오면 뒤에 뭐 나올 것이고? 동사가 나올 것이고 A 다음에 뭐가 나올 때가 있어? V가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랬죠. AV 나오면 무조건 뭐 나온다 뒤에? S가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이건 AVS라는 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야. 전치사구 문두에 나오면 무조건 가로로 묶고 시작하세요. A라고. 됐어요? 봅시다. 그리고 우리 전치사는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 부록 강의를 통해서 이미지를 이해하라고 그러지. 그지? 부록 들어본 사람 좀 들어봐. 언제 들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씩만 들으면 돼요. 알겠죠? 얼마 안 돼요. 브록은 짧아. 한 20분에서 한 30, 40분 사이일 거야. 하나 듣는데. 매일매일 하나씩만 들으세요. 하나만 들으면 돼. 왜? 브록은 하나만 듣는 사람은 없어요. 안 듣는 사람 있어도. 알겠어? 하나 들으면 아 이거 들어야겠구나라는 뼈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알겠죠? 가봅시다. 1번부터 갑니다. They walked on in silence for a while. 오늘 저 할 수업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 적지만 적을수록 이 폭이 좁으니까는 깊이 팔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입니다. 깊이 파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온도 뭐처럼 생겼어요? 전체섬 생겼죠. 인도 뭐처럼 생겼어요? 전체섬 생겼어요.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 전체섬 생긴 게 두 개 겹칠 때가 있을 거야. 알겠어? 그때 진짜 전체섬 누굴 것 같아? 온일까 이일까? 자봐봐. 온이 전치사면 전치사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인이 전치사면 전치사 목적어 있어 없어? 있잖아. 누가 전치사야? 인이 전치사야. 그럼 그 앞에 전치사로 보이는 얘는 뭘까 정체가? 부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예외가 딱 하나 있어. from이란 전치사는 from 뒤에 전치사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나머지 경우는 전치사가 아니라 대부분 부사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장을 분석해보면 they가 주어고 walked가 동사고 on이라는 부사어가 먼저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in silence하고 for a while도 부사어로 쓰인 두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얘네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무슨 거예요?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they walked. 그들은 뭐 했어? 걸었어요. on. 이 on이라는 부사의 중심 의미는 뭐예요? 오는 붙어서야 붙어서. 그러면 이 붙어서란 말이 걷는 게 선생님 주먹이라고 하면 주먹 옆에 주먹이 붙어봐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걷는 거 옆에 걷는 게 또 붙어. 계속 걷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동작이 계속 붙어서 일어난다는 것이 on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었다 계속해서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in silence. 뭐 안에서?
침묵 안에서. 그럼 침묵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침묵이라는 어떤 장소 안에서요?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걸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or a while. 여기서 while이라는 단어의 품사는 뭔 것 같아? 응? while의 품사 뭐예요? 명사지. 뜻은요? 뜻은 잠시란 뜻이죠. 알겠어요? 이 while이라는 표현, 잠시란 표현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after a while.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시 후에. 알겠어? while이란 말이 뭐가 있다는 거야? 잠시라는 명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So worthwhile 이런 표현도 나중에 생기잖아. 응? 모르면 넘어가세요. while이 잠시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They walked. 그들은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침묵 속에서 잠시 동안이야. 알겠어요? 어? 내보기 이 데이는 서로 친한 사람일까? 아니면 오늘 갓 만난, 소개팅하고 만난 사람들일까요? 갓 만난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죠. 집에 가는 게 낫죠. 그잖아요? 야, 진짜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한다고. 아무 말 안 하면서 같이 걷는 거. 그지? 진짜 친한 친구면 아무 말 하고 걷잖아, 그냥. 걷어, 그냥. 그냥 걷는 거지, 그냥. 그거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이상해요? 아니지. 이거 해봐.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알겠어? 괜히 야 친구야 나 보증 서줄 수 있어 없어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알겠어? 야 보증 서달라는 친구는 친구하지 마. 알겠지? 어? 야, 그런 얘기하는 거 이제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다. 잘 들어라. 보증 서달라는 애들이 친구가 있을 거야. 분명히 살다 보면. 어? 그러니까 야 친구면 보증도 서줄 수 있어야지. 이런 얘기 하나는 있을 텐데 진짜 친구는 보증 서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 상대방이 힘들 걸 알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보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빚을 지는데 제가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는 거거든. 둘 다 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보증 써주지 말고 진짜 보증은 못 써주겠지만 내 친구가 나중에 힘들어진 거는 내가 못 받겠다 하면 차라리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 친구 망하고 나면 보태주세요. 알겠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아니면 돈을 그냥 주든가. 내 친구한테는 내가 한 500만 원까지 그냥 줘도 난 상관이 없어. 어? 안 받아도. 그럼 그냥 주든가. 뭔 말인지 알겠어? 보증은 진짜 다 망하는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보증 서주지 말라는 얘기야. 아예 귀에 못이 박히게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증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 사람 멀리했어. 알겠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무슨 보증의 뒤 경험이 좀 있으셨나 봐. 안 좋은 경험이. 근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지 않은 말이 있어. 계약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해주셨어.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봅시다. 계약은 조심하셔야 돼요. 변호사 꼭 상담하시고. 봅시다. They walked on in silence for a while. 여기 왜 뭐 보증까지 나왔나.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We had to climb. 우리는 뭐 해야 됐다? climb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야 했다. Over a 10-foot wall. 여기가 무슨 구예요? 전치사 구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a 10-foot wall에서 이 foot이란 말이 있잖아. 이 foot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니? 이건 명사로서 뜻이 pit야. feet이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 pit. 알겠죠? pit야. 영어에서 foot은 뭐의 단수니? feet의 단수예요. 그러니까 1 foot, 2 feet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foot이 단수형이고 feet이 복수형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뭐라고 했을게? 1 피트, 이 피트라고 말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피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 자리는 우리 왜 옛날에 그 절대공식 넘버원 앞부분에 명사고 배울 때 10세 소년 배웠지. 10세 소년 기억나요? A, 10, year, old, boy였잖아. 그치? 10 years라고 쓰면 틀린다 그랬지. 한정사하고 명사 사이 꾸미는 말 자리에 있는 명사는 뭐가 원칙이다? 단수가 원칙이다. 그래서 foot이 와야 돼요. 10 foot, 10 feet이 아니라. 알겠어요? 알아는 두세요. 이런 거 묻는 시험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알겠죠? 간혹 나와요. 수능 이외의 시험엔 다 나올 수 있어. 내신부터 뭐 공시라든지 이런 데까지. 보자. 10피트, 한 3미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10발자국 한 3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미터짜리 벽 위로 올라가야 했다는 얘기죠. To get into the garden. 이건 to 부정사절이네. 그죠? 여기에 to 부정사절 안에 또 뭐가 보입니까? 전치사하고 보이죠. 그지?
이거 이제 분석하면 첫 번째 over a 10-foot wall은 부사어였고 그 다음에 여기 get이라는 게 이 안에서 동사 땡이었잖아. 그 다음에 into the garden이 부사어 땡이 되는 이런 구조인 거지. 전사어 다 부사어로 쓴 거야. into라는 건 안으로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원래 in이란 단어하고 to란 단어가 붙은 거야. into는. 이해돼? 그럼 in은 뭐였어요? 부사였고 to는 뭐였던 거야? 전사였던 거야. 알겠어? 그래서 into만 있는 게 아니라 onto도 있고 upto도 있잖아. 알겠어요? 걔는 아예 붙어버린 애들이라고. into the garden, 그 정원 안으로 get의 중심이 뭐다? 움직이다. 그 정원 안으로 움직이는 게 뭐하는 거야? 정원에? 들어가는 거지. 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3m짜리 벽을 겨 올라가야 했다는 얘기죠. 아니 정원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이건 지금 뭐하는 짓들이지? 그죠? 도둑처럼 들어가는 거네요. 알겠어요? 정원에 뭐 훔치러 가는 거지? 바나나? 그 다음에 3번 pesticide. pesticide. pest는 뭐니? pest는? 해충. side는 뭐야? 죽이다. 해충 죽이는 게 뭐야? 살충제인데 농약의 우리 농약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해충 죽이는 거지 보통. 그죠? 그러니까 농약이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 없겠네요. 농약들이 are seeping. seep이란 말은 뭐냐면 스며드는 거예요. 알겠어? 스며드는데 out of는 뜻이 뭐예요? 전치사로 뜻이 뭐니? 이 out of라는 것도 하나의 전치사잖아. 얘도 잘 봐봐. of가 전치사고 out은 원래 부사였던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지? 어? Out of farmland 그럼 뭐야 뜻이? 지금 하나의 전체로 봅니다. Out of farmland 뭐예요? 농장 밖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스며 나가는 거지. 스며 스며서 나가고 있는 거지. 농장 밖으로. 그러니까 농장에 있는 흙에서 밖에 있는 흙으로 스며 나가고 있는 거지. 그죠? And 그리고 into the water supply 어디로 나가? Water supply가 뭐예요?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이라고 하지, 수원. 수원지 할 때 그 수원. 이해됐어요? 수원 안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물 가지고 이제 수돗물 만들어 먹으면 농약물 먹는 거죠. 알겠어? 응?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는 보통 물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데에서 물, 어디 물 먹어요? 정수기 물 먹나요? 한강물 먹잖아. 그지? 그 한강물 물을 끌어오는 데가 아마 양평 쪽일 거야. 그럼 양평에 있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만약에 아주 그냥 농약을 진하게 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간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죠? 간이 튼튼해질까 그러면 혹시? 간에 일이 많아지겠지. 못 만지겠어? 간이 힘들어질 거라고. 어? 농약을 우리 섭취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평 쪽은 농약을 못 쓰게 해. 무슨 말 이해되죠? 합리적인 정책이죠? 그럼 양평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연이 살아있어. 벌레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 양평에 기숙학원에서 강의할 때, 어? 애들 죽으려고 그랬어. 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니, 벌레가 왜 무섭지? 등치는 지네가 한 수천 배 더 크네. 수만 배 더 크네. 왜 얘, 이 조그만 벌레가. 아니, 벌레 한 마리 들어왔는데 애들이 막, 와! 말하는 거야. 선생님 막 특강하다가 갑자기. 어? 봤더니만 땅깡아진 건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내가 잡아가지고 밖에 이렇게 던져줬어요. 애들은 상상을 못하더라고 그런 거. 어? 다 군대 보내야 돼. 봅시다. 다 군대 보내서 그 벌레하고 친하게 만들어줘야 돼. 양평 쪽으로. 봅시다. 다시. 농약들은 지금 스며서 농장 밖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 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스며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She comes up from a village about once a month on the train. 아, 이건 좀 공부할 게 있네요. She, 그녀는 주어져. comes, 온다, up, from. 누가 전사야? from이 전사죠. 그럼 up은 뭐야? 부사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from her village. 부사죠. 그러니까 from은 중심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출발점 멀어짐이지. 그녀의 마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멀어지면서 그 방향이 위로 오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about once a month. about once a month. 그 다음에 on the train입니다. 여기서 about 품사 뭐예요? about 전사 아닙니다. 전사 아니에요. about 없어도 되잖아. 그냥 once a month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이지. 숫자 앞에 쓰이는 about은 부사로서 뜻이 뭐예요? 대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략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on the train에서 오는 중심 의미가 뭡니까? 접촉이죠. 붙어있는 거지. 그럼 on the train 그러면 어떻게 돼? 열차에 붙어서요. 그럼 그녀가 스파이더맨은 아닐 거 아니야? 스파이더 워먼인가요? 그죠? 스파이더 워먼 열차 옆에 착 붙어가지고 이러고서 오진 않을 거 아니야? 보통 어디? 객실 안에 발바닥이라든지 엉덩이 뭐 이런 데가 의자에 붙은 채로 오는 거지. 알겠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on the train 쓴 겁니다. 됐나요? by train 써도 큰 문제 없습니다. by 쓸 때는 관사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by train 열차 타고. 됐나요? 그럼 여기서 up이라는 거 한번 설명해 봅시다. up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지도가 있으면 up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보통 남쪽이겠죠? 위로, 북쪽으로 이런 말이 up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 같은 구름 같은 지형이 있으면 아래에서 위로 오는 것도 역시 뭐예요? up이에요. 이해돼? 이건 말고 업이라는 게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오면 점점 커지잖아. 커지는 게 업이잖아. 다가옴의 의미도 있어. 그래서 come to me는 나한테 와라. come up to me는 나한테 다가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용에서 봤을 때는 마을로부터 열차 타고 오는 게 다가온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내용상 봤을 때 요거의 가능성이 높지. 이해됐나요? 어? 북쪽으로 온다는, 위로 온다는 얘기가 북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She comes up. 그녀는 위로 온대요. 그녀의 마을로부터. 마을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About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on the train 열차 타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He grabbed his child's arm. 그는 뭐 했어? Grab, 쥐었죠. 뭘 쥐었습니까? 그의 아이의 팔을 쥐었죠. 그죠? To stop her, 뭐 하기 위해서? 그녀를 멈추기 위해서야. 일단 he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to부터 이제 부사가 된 거죠. To stop her from running into the road. 이거 한번 정리하고 할까요? 우리 stop이란 동사, 또 keep, 또 prevent, prohibit, discourage, ban, 그 다음에 forbid,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쓰이면 기타 등등이에요. 이런 수거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 아니라고 했죠. 전치사가 중요하다고 했어. 왜냐면 이 전치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이 동사 자리에 아무나 못 쓰인다고 그랬지.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예에 의해서 예가 어떻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의 애들만 나올 수 있다고. 알았어요? 보세요. from이라는 게 이 from이라는 게 중심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발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의 의미는 출발점이 아니라 멀어짐의 의미야. 알겠어요? 멀어짐이에요. 그럼 이 ing 하는 행위로부터 멀어진 곳에다가 목적어를 이 ing 행위로부터 멀은 곳에다 이 목적어를 멈춰놓거나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서 막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동사들이야. 알겠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목적어는 결코 이 행위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행위로 못 가니까 이 행위를 못하게 하다 막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forbid란 말을 일부러 써놨습니다. 왜 써놨냐면 우리나라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이걸 좀 써놨거든. forbid를 옛날에는 이런 문법 문제가 나왔었어. 어떤 문법이 나왔냐면 그 예를 들어서 저기 밑줄이 스탑에다 밑줄 걸어놓고 쟤를 바꿀 수 없는 동사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 되게 유치하죠, 그죠? 근데 꼭 그 정답이 되었던 틀린 내용이 forbid였거든. 왜 그러냐면 이제 forbid는 목적어 to 부정사 쓰이거든요. 비슷한 뜻에. 알겠어? forbid 목적어 to가 쓰인다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야 라고 했는데 문제는 문제라.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전치사.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맥밀란 사전이라고 있어요. 영영 사전 중에서. 맥밀란 사전에서 forbid를 찾으면 forbid 목적 from ing 써있습니다. 쓰인다는 얘기야. 그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일부러 이거 표시하는 거야. 중요 표시. 알았어요? 혹시 잘못된 문제 나오면 그냥 맥밀란 사전 들이대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됐어요? 목적 ing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썼어?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볼게요. To stop her. 그녀를 막기 위해서. From. 뭐 하는 걸 막기 위해서? Running into the road. 그럼 여기 from부터 road까지가 하나의 전치사 구고, 이 from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into the road라는 것도 또 하나의 뭐예요? 전치사 구죠. 그죠? 도로 안으로 뛰어드는 거지.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뛰어드는 거죠.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팔을 잡았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Through the smoke. Through라는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뚫어. 알겠어요? 다시 through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뚫어. 이해됐어요? 아, 영어 국어 기원설. 그죠? 영어는 국어에서 기원했다. Through the smoke. 뭐를 통과해서? 뭐를 뚫고서? 연기를 뚫고서. 연기를 뚫고서 the rescuers, 구조자들은 could hear, 들을 수 있었어. 뭘 들을 수 있었어?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있는 걸 들을 수 있었지. For help. 이 for help라든지 여기 through the smoke 다 뭐예요? 전치사구잖아. 알겠어? 응? 연기를 뚫고서. 그 다음 for help라는 건 뭐야? 도움을 목적으로. 그럼 도와달라고 비명 지르는 건 뭐야? 보통 살려달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이런 얘기는 살면서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이런 소리는. 알겠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비명 지를 일이. 그 다음에 7번 ing로 시작을 되고요. 그 다음에 컴마가 나오고 뒤에 조동사 나오면 이건 뭐겠습니까? 분사구문이겠죠. 그죠? 분사구문은 제일 중요한 게 뭘 찾는 것이다. 의미상의 주어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능숙하지 않을 때는 뒤를 보면서 주어가 뭔지를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능숙해지면 뒤에 나올 녀석이 주어인데 걔가 누군지는 일단 관심이 없고 걔가 이거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걸었어. 이해돼요? 걷거나 걸었어. 얼롱은 뭐예요? 전사로 뜻이 뭐야? 같은 방향으로 몸을 따라서죠. 어두워진 거리를 따라 걸었어. 주어가. 알겠어? 이 워킹의 주어가. 그 주어가 누구야? 희네? 이해됐나요? 그는 아이고 걸었어요. 그는 heard 들었어요. 발자국 소리들을 가까이에서 그의 뒤에서죠. 여기 behind him도 역시 뭐예요? 전치사 구입니다. 앞에 있는 close는 뭐였어? 부사였어요. 알겠죠? 가까이에서 그의 뒤에서 발자국 소리 들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반가울까요? 어두운데 같이 가시죠. 그럴까요? 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다. 알겠어? 그지 않아? 야,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무슨 호랑이가 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제일 무서운 포식자라고 하는 건 뭐 담비? 담비. 아, 손담비 아니고 담비. 담비가 진짜 무서운 포식자예요. 어? 무서운 애. 막 고양이 잡아먹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멧돼지도 가끔 사냥하러 다니고 그래요, 걔네들. 무서운 애들이야. 조그만 애들이. 귀엽게 생겼는데, 생긴 건.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The good thing about running. 여기까지 문장이 뭐예요? 주어지. 여기 about running은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치사구랑 다르게 이 about running이라는 전치사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 그러면 좋은 점이지. 그죠? 좋은 점이야. 뭐에 대해서? 달리기에 대해서. 달리기에 관해서 좋은 점은 이다. 뭐다? that 이하이다. 됐나요? 달리기에 관해서 좋은 점은 that 이하이다. it. 여기서 it은 뭘 봤습니까? 달리기죠. 달리기는 takes. 그럼 take의 기본 의미는 뭐예요? 이순 조땡이고 take의 기본 의미 뭐니? 사람은 데려가다. 사물은 가져가다야. 알겠어? 그럼 그것은 가져간다. 뭘 가져간다? 나의 마음을. 그죠? 그 다음에 off부터 전사구입니다. off부터 전사구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사구예요. 그럼 off라는 전치사의 중심 의미는 뭐예요? 떨어져 있는 거지. on은 붙어 있는 거고 off는 뭐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떨어지려면 원래 어떤 상태였어야 돼? 그렇게 붙었어야지. 여러분들은 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원래 모태솔로들은 헤어짐이란 걸 경험을 못해요. 알겠어요? 만났어야 헤어지지. 그지 않아요? 밝음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겠니? 그죠? 어? 맹숭맹숭만 있을 뿐. 그지 않아? 아닌가 봐. 왜 반응들이 없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어? 거기 그 태어난 아기 수준인데요? 아, 순수한데요? 네. 이런 거죠. 만나야 헤어질 수 있듯이, 그지? 붙어 있었어야지 떨어질 수 있지. 감이 바로 오지?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원래
문제들에 붙어 있었다는 거지. 내 마음에 원래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붙어 있어. 그럼 마음이 문제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경험 없어요? 정말 애기들이네요. 순수하네요. 고민하는구나. 번민하는 거지. 그지? 어떤 문제 생겨가지고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예를 들어서 들킬 것 같아. 그러면 계속 그 생각 날 거 아니야. 알겠어? 어? 그럼 힘든 일이 생겼어. 결정을 해야 돼. 그럼 그 문제에 자꾸만 마음이 쏠릴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어? 어. 내 마음이 문제에 붙어 있었는데 그걸 떨어뜨려서 데려가는 게 누구란 얘기야? 달리기란 얘기예요. 달리기 덕분에 나는 문제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지. 힘들어. 머리 아파 했는데 달리면 좋아. 알겠어?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복은 불행이 없는 상태잖아. 그죠? 불행이 없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달리기가. 달리세요. 근데 여러분 달리기 많이 하면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서 엔돌핀이 확 분비되는 시점이 생겨. 한 시간 정도 달렸을 때. 그거는 엔돌핀은 마약입니다.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맨날 뛰잖아. 응? 아니면 이해 안 되지. 아, 저 힘든 걸 왜 하고 있어. 이러잖아. 하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마약이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After the landslide. 그 산사태 후에 전사고 문제 나오면 뭐라고 그러고요? 가로로 묶어버리라고.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A라고 쓰라고 그랬죠? 산사태 후에 volunteer, 자원자들이 일했습니다. In relation 뜻이 뭐예요? 이어서지. 릴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이어달리기. 그죠? 이어서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To rescue people. 뭐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부사어였고. To rescue도 뭐예요? 부사어입니다.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야? 묻혀있는 사람들이지. 어디에? 자갈 아래에. 끔찍한 게 또 나오네. 보자. 여기 married부터 rubber까지 앞에 있는 people 꾸며주는 분사절이고요. 이 분사절 안에 under the rubber이라는 것은 또 그 안에서 동사, 부사어 땡땡, 부사어 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전치사구죠. 자갈 아래에서죠. 됐나요? 세 개의 전치사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in this exercise 역시 전치사구 문제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로 묶으라고 그랬어. 가로로 묶고 뭐라고 쓰자? A라고 쓰자. 이번 연습에서 a word, 한 단어가 is blanked out. 뭐 된다는 거야? 빠진다는 거지. 한 단어가 빠지고 and 그리고 you have to guess. 당신은 have to guess. 짐작해야 된다.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를 by, 이하 역시 부사어인데 이번에는 전치사 by 뒤에 ing 형태가 나왔죠. by, ing는 직역하면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고 의역하면 뭐뭐 함으로써입니다. 그것을 바라보, 그 문맥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를, 빠진다는 건 무엇인지를 짐작해야 한다. 알겠어? 그럼 이 내용이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어. 그 지금은 아마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EBS에서 나온 책이 아마 그 제목이 있을 거야. Reading Power라고. Reading Power라는 롱맨에서 나온 원서책이 있었습니다. 원서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 되게 재미있는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지문이 있어. 한 지문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들이 쫙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지? 그 밑에서 뭘 묻냐면 이 글의 주제 뭐냐? 주제가 뭐냐를 묻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집이잖아. 근데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 있었던 단어들 중에 10개 정도를 X로 바꿔버려요. X로 바꿔요. 그냥 X야. 이런 식으로다가 10개 정도를 X로 바꿔버려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상시 한 지문 볼 때 10개의 단어를 모른 적 없잖아. 있니? 한 지문을 보통 한 많이 몰라도 대여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모르지 한 10개 모르진 않잖아. 한 지문이 110 정도 단어, 110개 정도 단어예요. 알겠어요? 10% 모르진 않잖아. 한 5% 정도면 모를까. 그치? 근데 여기는 10% 정도의 단어를 X표를 해놓고 주제를 묻는다고. 그럼 이거 주제를 못 풀어야지 정상이잖아. 단어 모르니까. 보통 학생들 그러잖아요. 아, 나 그 단어 몰라서 못 풀었어. 그지? 아, 그 단어 몰라서 해석이 안 됐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 구문 실력이 없는 거고요. 돌려서 얘기하면 단어의 뜻 가지고 끼어 맞추고 있다는 얘기지. 우연히 끼어 맞힌 뜻이 말이 되면 점수가 오르고. 그죠?
기어마신 뜻이 평상시처럼 이상하게 느껴지면 점수 안 나오겠죠. 이해돼서? 이거 맞추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X그룹 돼 있는 이 단어 뭔지 모르잖아. 뭘 알 수 있어? 품사를 알 수 있어. 이 단어의 품사는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문맥에서 그 이 품사에 해당되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될지도 추측할 수 있어. 거의 근접하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알겠어? 그게 진짜 실력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 단어 몰라. 나도 뭐가 들어가야 할지는. 근데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까지 알 수 있다고. 알았어? 어? 이게 실력이야, 이게. 됐나요? 이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갑니다. Sometimes 때때로 You work as hard as on something. 때때로 품사 부사네요. 가로치고요. A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일한다. As hard as you can on something. 여러분들 as 원급 as는 원급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면 형용사 구고 부사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했어? 부사? 부 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형용사 구야 부사 구야? 딱딱하냐 이거? 아니면 열심히야? 열심히란 부사야. 알겠어요? 그래서 부사는 어떻게 알아요? as 버리고 뒤에 as야 버려봐봐. You work hard. 넌 열심히 일한다 해서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다 부사어가 되겠네. 부사구니까. 그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요. 가능한 열심히야. 가능한 열심히 너는 때때로 일한다. 그래서 일한다는 거는 포괄적인 거잖아. 학생이 일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공부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On something, 무언가에 관해서. 첫 번째 해석으로 나왔네요. 무언가에 관해서 가능한 열심히 한다. And 그리고 it doesn't work out. 여기서 여러분들 and라는 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 말에서 그리고는 순접이고 그러나 역접이잖아. 그치? 이 생각을 가지고 영어를 바라보면 이해 못하는 게 나와. 이런 거야. 봐봐. 앞에는 죽어라 열심히 했어. 근데 효과가 없었어. 그럼 우리는 무슨 거냐 이거. 내용상으로 역접이잖아.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벗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 뭐 써 있어요? 앤드 써 있어. 영어하고 국어의 차이점입니다. 1대1 대응되잖아요. 심지어요.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거든. 앤드 예시라는 표현이 있어. 앤드 예시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앤드에서 뭐로 똑같습니까? 벗이랑 똑같아. 알겠어? 앤드가 역접에도 쓰이는 겁니다. 이해돼요? 앤드에서 무조건 그러나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앞에는 죽어라 했는데 it doesn't work out. work out 성과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봐봐.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해? 죽어라 영어 공부했는데 점수 안 올랐어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점수가 안 올라요. 이거예요. 어? 잘 들어. I usually persist. 나는 보통 뭐 한대? 나는 죽어라 부사 껴들었고 persist. 인내한다. 견딘다. longer. 더 오래. 뭐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보다 would 뒤에 뭐가 빠졌어? persist가 빠진 거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persist long 이런 말이 빠진 겁니다. 근데 long을 또 쓰면 틀려요. 알겠어요? then 뒤에 원급이 원래 빠져버리고요. 쓰면 틀리지만 우리가 그걸 다시 그 넣어서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넣어서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내할 것보다지 오래 인내할 것보다죠. in a similar situation 유사한 상황에서 인내할 것보다 나는 더 오래 인내한다, 견딘다. 됐어요? 그 다음 which is why. which is why는 why라는 것 뒤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 나오니까 무조건 뭐로 퉁치자? 그래서라고 퉁치자 그랬지. that's why 이런 것들 다. 그래서 I often succeed. 나는 종종 뭐한다? 성공한다. where others have failed. 이때 where others have failed는 부사절이고요. 여기 쓰인 where은 뭐뭐인 곳에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옛날에 한번 배웠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실패해온 곳에서 나는 종종 뭐했다? 성공해온 이유다라는 얘기지. 됐나요? 성공하는 이유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해온 곳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영어 점수가 오르기까지는 사실 필요한 공부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평가로 수능이 바뀌면서 문제되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이만큼을 해야지 점수가 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100이라고 하자고. 100을 해야지 점수가 오르는데 학생들 머릿속에는
아 우리 지금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 90점만 맞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아 나는 그럼 필요한 게 90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90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은요 30이에요. 알겠어? 30이 안 될지도 모른다. 알겠어? 어? 어. 하루에 몇 시간 영어 공부한다고 오 미쳤나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줄여서 하면 절대로 점수는 오르지 않아요. 알겠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양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 유명한 얘기 누가 했어요? 마르크스가 했죠. 몰라요? 어? 마르크스 누군지 몰라요? 칼 마크스 몰라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몰라? 문과 있지 여기 문과 있죠? 문과는요 대학 들어가면 전공책에 마르크스란 단어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알겠어? 사회학과든 철학과든 경제학과든 마르크스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 모르다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한 알의 수면제가 있잖아. 그걸 100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를 먹으면 졸려 죽니? 약효과 없겠지? 그지? 하나를 먹으면요. 졸리지. 한 번에 100개 먹으면요. 영원히 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양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는 거야? 질이 바뀐다는 거야. 100이란 양을 채워야지 실력이 오르는데 아이들은 30 하면서 점수 오르길 바라고 있어요. 이건 자연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알겠어? 어?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화끈한 게 좋아요.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알겠어? 응? 맨날 썸만 타면 안 되잖아. 영어야 넌 나랑 썸 좀 탈래? 어? 평생 썸 탈래? 그죠? 영어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화끈하게라고 화끈하게. 어? 그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찾아본 건 공부할 게 이 안에 되게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말고 여러분이 모를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거 찾아서 공부하시라고. 알겠죠? 응? 어,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설명 다 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건 뭐 있었어요? 동사 목적 from ing 쓰면 뜻이 뭐라고? 목적 ing 하는 것을 막는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니? 중요한 거 기억나는 거 어? 보증서 주지 말라고요? 응? 기억이 별로 안 나네. 뭐 배웠는지. 오늘 배운 것도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연습문제 다시 5번 풀어보시고 전사구의 개념 파고 연습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3회도 3번만 읽으세요. 제발 플리즈. 그 다음에 부사어로 쓰이는 전사구 2개 이상 한번 연속으로 쓰인 문장 2개 찾아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3개까지 연속으로 쓰이는 것도 찾을 수 있어. 한 10개 연속으로 쓰이는 건 못 찾아요. 알겠어요? 2-3개까지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 부사어의 역할 한번 보세요. 알겠죠? 부사어가 문 뒤에 나오고 동사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주어 나온다. AV, S도치. 잊지 마세요. 그게 옛날에 수능에서 문법 문제로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